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하루입니다. 예, 저희가 선조 1편 봤었는데, 이제 그 형세가 선조가 나름대로의 제왕학인 이 주역을 들고 신하를 이제 공격하는 듯 하면서도, 아니, 모르는 척 하면서도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형세를 보여주면서, 나름의 리더십을 복원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강독을 또 펼쳐나갔는지를 오늘 듣고자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특이한 게 보통 주역 같은 책은 경연에서 한번 정도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선조는 강독을 마치고 나서 4년 후에 다시 또이 주역을 강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선조가 관심 갖는 데를 잘 들여다보면 공적인 영역으로 예. 처음엔 했다면 이번에는 주역에서 조금 자꾸 자기 운명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감히 얘기하면 건강하지 못했다. 건강하지 못한 독서. 뭔가 이제 마음이 약간 병들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렇더라도 주역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답을 주지 않아요. 이 사적인 영역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원래는 선조가 그렇게 잘 안다고 했잖아요, 주역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주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빠지는 겁니까? 알아도 이게 선조의 맹점이 뭐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명은 있어요, 명. 강명 중에.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없다고, 이게. 강. 한결같은. 굳셈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도 또이 사람이 한 번씩 흔들리고. 저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자기 후계 구도를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영창대군도 죽었고, 광해군도 쫓겨났고, 그럼 그 사람이 이둘 중에 깊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선조가 마련한 후계 대책은 완전 실패라는 거죠. 둘다 죽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파 싸움도 그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사실 선조 책임이 상당히 이제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선조 34년 3월 17일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선조가 그때 이제 이양복이 영의정 때인데, 그 이양복한테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음과 양두 글자는 천만 가지 변화와 기흉, 소장,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모두 이두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역에서 음양을 말했다. 음양은 사시의 운행뿐만이 아니라 이 책으로 말하자면, 책을 덮는 것은 음이요, 책을 펴는 것은 양이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만히 있는 것은 음이고, 말하는 것은 양이다. 음양의 이치는 없는 곳이 없어 천지간에 이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역에 완전 빠져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현실 정치 이론으로만 제안해서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주론으로 넓힌 거예요. 아, 답이 안 나오는 아, 거네요. 없죠. 예.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선조가 좀이 공부에 문제가 좀 있다. 기껏 초반에 잘해놓고, 예. 얻기 어려운 공부를 해놓고, 저 주자학 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음과 양 하나로 세상 만사가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 18일 날은 새 정승하고 앉아가지고 또 주역을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건전하지 못하다는 걸알수 있는 게 이렇게 해요. 좌이정 김명원이 이제 그 이황의 제자인데, 좌상은 일찍이 이황에게 주역을 배웠으니 필시, 독특한, 묘한 이치를 얻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때는 이황도 주역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김명원이, 아, 제가 소시적에 배우기는 했지만, 과거 공부 시작한 이후에 주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선조는 또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황은 수학에도 능했는가? 이때 수학이 우리가 말하는 매스매틱스 수학이 아니고, 바로 주역 상수. 아 점으로 풀어내는, 예 그거에 동원되는 경우의 수예 계산하는 거. 결국은 이제 주역을 명리학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공부해놓고 그 공적인 거를 자기 그 책임으로 떠맡으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지금 이제 수학, 상수 역학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를 보면 이거는 뭐겠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라의 운명보다 개인사, 이제 뭐 나이도 많아지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때는 이제 이괴를 강하는데, 이게 이제 이괴인데, 이괴는 밝을 명을 뜻해요. 그래서 이괴가 두개 있는 거. 근데 이괴는 사실은 뭘 뜻하냐면, 명군과 또 명군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실은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자기를 명이라고 보고 다음 다음 세대를 고민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명명으로 이어질까. 그래서 아마 이결을 했는데, 그 이결을 놓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과 삶이 갈릴 때가 어려운 것이다. 내가 일찍이 고소를 보니 소광절도 저 주역의 이제 상수 역학으로서 주역에 정통했던 사람인데요. 소광절은 죽을 때 언어가 창란된 듯 하였고, 왕수인은 앉아서 죽었고, 육구연은 자기의 죽을 날을 알고는 목욕 재개하고서 기다렸고, 유자후는 별로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닌데도 죽을 연도를 미리 알고는 다음 해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 저 말은요, 임금임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그 갈 때 내밀어 왔구나. 완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뭐 해결하는 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뭐 임금이처럼 좋은 말을 하는데도 밑에서 깨우쳐 이끌어줄 신하가 없으니 애석하다 이런 걸 보면, 주역에 대해서는 임금과 신하 중에 임금이 뛰어났는데 아주 뛰어난 건 아니고 헤매기도 하면 저때 잡아줘야 되거든. 이 사람들도 잘 몰랐던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선조를 시기까지 다 봤을 때 거의 이제는 무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건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똑한 신하 그리고 똑똑한 임금.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조선의 이제 그 초기를 딱 지탱하게 만들었고, 주역을 통해서 나름의 이제 통치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임금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고, 임금을 가르치고. 맞아. 근데 이제 나름 이제 그 임금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쌓이다 보니까 똑똑해지긴 하는데, 초기에 비하면 너무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완전 무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보이죠, 이제 그런 게. 주역만 갖고서도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선조 얘기는 뭐 사실 이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인조실록을 보다가 인조 9년에 동양위인데 위라고 하는 건 사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조 사위가 신익성이라고 하는 선조 사위가 인조한테 선물 받은 책이라고 하면서 송나라 때 이제 학자이자 정치 양말리라고 했는데, 양말리라는 사람이 지은 주역을 해석한 책, 성제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바쳐요. 지금 제가 저거를 주역 강의하는 데서, 논어 학교에서 첫 시간은 요 책으로 하고, 둘째 시간은 바로 그 괴에 해당되는 양말리 책을 지금 해서, 양말리는 번역을 다 끝냈거든요. 네. 근데 그 양말리의 성제 역전이 바로 뭐냐면, 주역하고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들하고 매칭시키는 책.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거죠. 전부 이거는 역사 속에 이런 인물에 해당된다. 요거는 이런 인물에 해당된다면서 거의 90%를 다 인물 배당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러면 사위한테 줬다면 선조가 저 양말리 성적지를 분명히 달달 외웠을 거거든요. 그쵸. 그런 사람이 나는 뒤에 가가지고 운명 팔자 운운하면서 주역에서 그걸 읽어내려 한 걸 보니, 아,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자꾸 주역을 점치는 책이라고 하는 것도 참 뭐라 할 수가 없겠구나 싶더라고. 지금 오해가 많이 있네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라고. 제가 이 동양철학 공부를 해보니까 천지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짜로 막 하늘과 땅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성을 얘기하는 속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의 특성이 뭡니까? 땅의 특성은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씨가 뿌려지면 자라게 해주고, 비가 내리면 뭐 강이 만들어지게 해주고, 뭐 초목이 생기면 또 비를 내려서 해주고, 그러면서도 땅이 내가 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속성을 싣는 거고, 하늘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 위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기본 저건데, 우리는 자꾸 그런 속성으로 이해를 안 하고, 네. 뭐 해븐, 어스 이런 거, 아 이거 봐라 이거 우주론이다 이거. 아니 그 성경책도 그러잖아요. 성경책도 그 서로가 사랑하고 좀 나누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하나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엉뚱한 대로 빠져버리면 예언 뭐 언제 망한다니 막 이런 그렇죠, 이야기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선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주역을 잘 읽는 법, 오독하는 법. 예, 그걸 이제 두 가지를 다 본 거네요. 다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임금을 이제 보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뭐 광해군도 봐야 되고 이제 인조도 봐야 되고 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광해군, 인조 이때 시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죠. 정인홍이라고 네. 이제 북인 광해군을 이제 소위 말해서 옥립한 장본인인데 네. 이 사람이 또 이 주역의 대가거든. 아 전혀 몰랐네요. 근데 막 악용을 하거든. 아 이제는 이제 판을 치는 거죠 이제는. 그 이제 정인홍이 남명
조식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명 조식이 또 이 주역의 대가거든. 아. 임금한테 있어야 될 주역이 예. 신하들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사림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막 활용되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이제 광해군 그리고 임조 등을 이제 다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